끝났어야지. 다 할 거야? 다 할 거야? 밤새 얼마나 자랐나 한번 가봅시다. 아휴, 그새 또 많이 컸네. 이렇게 모종을 좀 키워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옮겨서 키우려고요. 저희가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잖아요. 남의 집이라서 막 함부로 막 어떻게 할 순 없고 요 정도 공간은 텃밭으로 제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쟤네들 이제 크면은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고 좀 이번에는 한번 크게 키워 먹어보려고요.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워터크레스예요. 워터크레스고 이거는 이제 그 고수하고 뭐 파슬리하고 섞여 있는데 플라스틱 컨테이너하고 포세다가 이 애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. 처음엔 잘 자라더니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크지는 않고 애들이 누렇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여기 흙을 갖다가 이쪽에 좀 모아놓고 이렇게 던져놨다시피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오히려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쪽에는 해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. 확실히 밑에 이렇게 그 땅이 흙이 있으면은 배수도 잘 되고 뭐 또 영양 공급이 훨씬 더 잘 되나 봐. 또 오히려 이만큼 자랐어 지금. 빨리 건조기 돌려야겠다. 세상에. 아우, 몇 번 돌렸다고. 그새 이렇게. 응? 원래 건조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소음도 많이 나고, 섬유에 이게 먼지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나오니까 옷감도 상하고, 그래서. 원래는 장마철에만 조금 쓰고 거의 잘 안 쓰는데 작년부터 비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이제는 뭐 건조기는 필수인 것 같아. 오늘 같은 날씨도 진짜 비가 왔다가 지금 흐렸다가 해가 조금 나왔다가 막 이러니까 이런 날에는 아예 밖에 빨래를 넣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. 네, 이런 변덕스러운 호주 날씨에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 통밀빵 만들 건데 요즘에 제가 좀 자주 해먹는 빵이에요. 근데 간단하니까 후딱 반죽 먼저 할게요. 좀 따뜻한 물. 밀가루 한 컵, 통밀 한 컵, 어느 정도 섞어지면 이제 손으로 한 2-3분 정도 칠해줘요.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졌거든요. 이런 컵에다가 따뜻한 물, 뜨거운 물 넣고 5분 안에 같이 넣어두면 되거든요. 이렇게 넣어주고 5분 안에 넣어서 1시간.
데이치 요거 냉동실에 넣어둔 거라서 좀 딱딱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 따뜻한 물에 좀 불려둘게요. 이렇게 불려서 사용할 거예요. 빵 반죽 발효되는 동안에 묵도 좀 만들까 봐요. 묵 먹고 남은 가루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묵을 좀 만들게요. 보통 뭐 1:5, 1:6 비율로 하거든요. 저는 오늘 1:5 정도의 비율로 해볼게요. 이게 200이니까 물은 1000ml. 먼저 이렇게 뭉친 거를 잘 풀어서 저어줘야 돼요. 덩어리 없이 잘 풀어졌으면은 이제 불을 켤게요. 처음에는 한 중강? 그래서 몽 만들 때는 딴짓하면 안 돼.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. 딴짓하다가는 말 그대로 진짜 목사발 되는 거야, 목사발. 날씨가 이렇게 꿀꿀한 날은 이게 목 딱 만들고 딱 파전 같은 거, 빈대떡 같은 거 딱 구워가지고 와인 딱 한잔 하면 좋겠다. 목명상이라고 이렇게 천천히 저으면서 돌을 닦으세요. 내가 오늘 하루도 욱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루를 잘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젓다 보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뭉치는 걸 느낄 수가 있어. 이게 젓는 게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. 네. 이럴 때 계속 저어 주셔야 돼. 비 오기 전에 이거 워터크레스 이거 좀 자르려고요. 묵 아까 만들었잖아요. 그 묵에다가 요거 저기 양념 해가지고 먹으려고. 서양 뭐 물냉이? 미나리과? 뭐 그런 거라는데 그 한국 미나리처럼 뭐 그런 향은 안 나요. 빗방울 떨어진다.
치즈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은 좋아할 맛이에요. 네, 영상 찍는다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약간 굳긴 했는데 또 꾸덕꾸덕한 그 맛이 또 매력이 있어요. 배질이 있었으면 그 향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.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지 뭐. 뭐 해먹으려면 집에 꼭 항상 재료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있는 대로 먹어야지. 아 맞다, 빵 구운 거 좀 가져올게요. 빵도 같이 먹어야지. 맛있다.
그 야채 고명 자를 때 그냥 이렇게 짧게 채썰지 말고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이 식감이 굉장히 좀 아삭하고 좋거든요. 국수보다도 지금 엔젤 헤어 이거 스파게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되게 꼬들해요. 그래서 야채랑 지금 두 가지가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. 아까 그렇게 비교하거든요. 지금 해가 아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. 그래도 몰라. 좀 이따 또 이러다가 또 소나기 또 올 수도 있고. 워터크레스도 뒷맛이 아사하니 괜찮네요. 맛있어.